안녕하세요. 어부부입니다. 어부부. 마르브라비치 기준으로 오늘이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 선데이 이렇게 낚시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는 스피어피싱을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최고 온도가 24도, 25도, 26도. 점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1도 차이지만 뭐 거진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점점점 좋아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쭉 올라가니까 월화수가 더 낫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저 주말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자, 이렇고. 그러면은, 또 비가 올수 있다니까 한번 비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비올 확률이 35%인데, 뭐, 거진, 토요일 날이 약간 구름 끼겠네요. 65%. 일요일은 35%, 뭐, 이렇게 됩니다. 이 구름이 낀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블랙피시나 드라마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가 안 오고 구름 낀 상황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생선 많이 잡은 거를 그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는데 저번 주 가서 그왜 그렇게 많이 잡았냐면은 최근에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엄청 와서 흙탕물이 됐습니다. 바다가 온통. 그래서 시야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회복은 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흙탕물이 되니까 고기들이 시야가 이렇게 좀잘안 보는 거죠. 시력을 많이 잃은 거죠. 시력을 잃었다기보다도 눈은 좋은데, 앞이 이제 안개 낀거 마냥 보이니까, 목줄하고 바늘을 잘 보지를 못해서 애들이, 좀 먹성이 더 활발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수 효과를 얻었고요. 만약에 맑은 물인데 고기가 좀 맑은 물인데 이제 하루 정도는 이렇게 구름이 비올것 같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낀다 하면은 맑은 날 그냥 그러니까 비가 안온 상황이면은 이날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왜? 구름이 껴서 햇볕이 물속으로 많이 투과가 되지 못하니까 이날이 낚시할 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은 다 흙탕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그걸 못 들어갔고, 소식을 마르브라 기준으로 바람 한번 볼까요? 스웰, 중요한 건또 스웰이니까. 스웰은 높아졌던 게 이제 점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에서 10초, 1.7에서 뭐 9초. 일요일 같은 경우는 1.2에서 9초. 일요일날 확 떨어지고 월요일날 더 떨어지네요. 1m에서 10초. 1m 10초인데 근데 뭐 이것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1m 7초. 화요일날 괜찮겠네. 화요일날 저는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고.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세러데이 아니면 썬데이 가니까 방향은 밑에서 이제 올려치는 북쪽에서 시작한 파도가 남쪽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진 뭐 12시 방향이네요. 바람은 어떠냐? 바람의 영향 거의 받진 않을 건데, 바람은 거진 무시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12km니까. 12, 11일이니까 일요일만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 되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파도랑 바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 파도가 예상보다 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치고 바람 방향과 파도 방향도 뭐 거진 일치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물때는 아 오전 물때네, 새벽 물때네요. 토요일 같은 경우 또 아침 일찍 가셔갖고 아침 뭐 6시쯤에 도착하셔서 낚시 시작하신 다음에 12시쯤 철수하시면 좋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시쯤에 도착하셔서 이날도 뭐한 12시쯤 철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물때가 아침 물때다.
아침을 떼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해도 좋다. 근데 이제 스웰 방향이 밑에서 위로 치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칼텍스 포인트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서 쳐주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셉니다. 대신 바람의 영향은 좀덜 받으니까 이 칼텍스 포인트 높은 자리 이 도보이 헤드라는데 그 앞에 보면은 여기죠 바로 여기 정확하게 점으로 찍으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요 앞을 치는 거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생선들을 잡는 겁니다 토요일 날뭐 일요일도 상관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괜찮은 자리가 칼텍스 포인트 여기다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파도가 1.7이고 10초 정도 됐으니까 이 위에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낮잖아요. 1.2니까 여기도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밧줄이 맺어 있어요. 유격장 같이 이렇게 맺어 있는 다음에 요 안에도 괜찮아요. 요쪽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요 앞에 포토 포인트라는데 요 앞에보다는 요 사이드 사이드가 괜찮습니다. 사이드. 블랙들이 많이 노는데요. 여기나 여기.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이쪽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파도가 세면 이제 갇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다는 거. 이쪽 괜찮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르다. 자, 그리고, 이쪽 돈 내는 포인트. 이쪽도 안 가봐갖고 이쪽에 가면 또 고기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가셔갖고 여기서는 이제 파도가 세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서는 못하지만 여기 이쪽에서는 쳐도 괜찮을 것 같고 절벽입니다 이쪽 감아 올려야 돼요 여기 괜찮을 것 같고 요 밑에 살짝 내려가서 요 앞에서 치는 거 여기는 이제 캐스팅 비거리가 한 30m, 40m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할수 있고. 근데 일요일은, 이제 일요일은 괜찮으니까 일요일은 이두 군데에서 아무 데 가서나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쓰러져 있었는데, 썬데이는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되는데, 썬데이는 약간 이제 바람을 탈것 같은데, 오전 물대로만 봐드릴게요. 오후 물대는 바람은 살짝 탈것 같고, 오전이 물 때니까, 오전 6시부터 하게 되면은, 일요일도 큰 상관이 없다. 아침에.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또 여기 두 번째. 야나 피크닉 에어리어. 여기 또, 에나 피크닉 에어리어인가? 아, 여기도, 여기에서 이제, 여기 돌아가서 치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 앞에서 치시는 분도 괜찮고 이 앞쪽도 괜찮고 그리고 이 안에 쑥 들어와서도 괜찮고 토요일은 근데 파도가 좀 세니까 토요일 말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그리고 봅시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밑에서 치니까 바람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도 뭐 1.7이 작은 파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약간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살짝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근데 물색은 일단 물색은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물색은 지금 이제 흙탕물이기 때문에 약간 흙탕물이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생선에게 활발한 입질은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약간 위험한 자리니까 아싸리 밧줄을 메고 쪼롱을 가실 거면 밧줄을 메고 여기로 내려가셔라. 내려간 다음에 뭐 여기를 치시든 요거는 최근에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아침 6시마다 제거그 구독 해놓으시면 아침 6시마다 그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 그거를 보면 아마 여기서 최근에 하는 게 잡는 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조류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치던가 아니면 정면에서 때리는 거를
바람 피해가면서 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도 여기 내려가서 하는 거는 더 괜찮고. 근데 토요일도 여기는 넓은 바위니까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여기는 좀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긴 뒤가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뒤로 밀리지 이렇게 쓸고 나가는 지역은 아니에요.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는 거고. 노조론 가기 전 포인트, 여기도 또 괜찮죠? 뭐, 토요일, 일요일은 갈 포인트는 많아요, 지금. 상황이. 토요일은 약간 이제 높은 자리. 여기보다도 이제 리틀베이 추천해드리겠네. 리틀베이, 오랜만에 가서 리틀베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리틀베이 높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있는 풀들을 쓸어서 갖다 놓으니까.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점이니까 일요일은 이 주변이 다 괜찮다. 어? 한번 던져볼 만하다. 리틀베이. 이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토요일은 내려가지 말고 토요일은 약간 높은 자리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줄리안이라는 데인데 이쪽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여기 보면 이제 토요일은 여기 높은 자리 한 군데에서밖에 던질 수 없고 여기도 또할 때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나는 덩키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덩키 내려오시면 덩키도 괜찮습니다. 근데 덩키도 자리가 딱 지금 여기에서 요 앞자리 높은 자리 여기 하나밖에 없고 덩키도 여기 파도가 셀 때는 여기가 살짝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쓸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도 뒤가 이렇게 뻥 뚫려갖고 파도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뻥 치면 위로 푹 솟구쳤다가 그냥 떨어지는 파도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직벽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여기도 상어가 많고 그때 여기 또 생각나는데 블랙피쉬를 여기서 이제 좀 잡았어요. 저기 물속에서 잡았는데 뭐가 이렇게 땡기면서 나는 이 갯바위에 그 줄이 걸려서 땡겨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가리만 한 3개 남아있고 몸통은 다 뜯겨 먹었더라고. 뭔지는 못 봤는데 아마 그레이샤가 아니면은 워베공이겠죠? 여기도 일단 물질할 때는 여기도 수심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줄리안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루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보니또라든지 킹이라든지 이런 루어를 많이 치니까 여기가 이제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회오상어종들이 있는 데는 상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스피어피싱을 하시던 낚시를 하시던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루어꾼들도 또 이쪽까지 잔잔한 날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많이 루어를 던지죠. 여기도 이제 루어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도 뭐 이쪽이 다 길이니까 여기에만 딱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서만 던지실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루어 하시는데 한 장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요만큼은 다 수심이 깊습니다. 여기는 한 직벽은 아니지만 바로 코앞 좀만 더 나가면 10m 이상 축축축 떨어지는 데고 여기는 이제 넓은 바위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한 수심이 막 5m, 10m 요 정도 되는 거고 더 들어가면 이제 더 깊어지고 여기도 괜찮고 1.7 밑에서 치고 바람은 이렇게 보니까 높은 자리 이 롱베이 높은 자리 있죠? 요 위에서 높은 자리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높은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서 하지 마시고 썬데이에서는 이제 좀 내려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1.7 10초니까 제가 이 옐로락을 추천을 안 해드리고 일요일은 괜찮아요. 일요일은 옐로락 정도 내려가서 요 길입니다. 요 길. 요 길. 요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일요일 날은 옐로락 괜찮다. 일요일 날은 옐로락.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총 쏘는 새끼들이 있으면 여기서 막아요. 제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기, 어디야. 마루브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토요일은 이쪽으로 보면 한번 여긴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갯바위에서 서서 해도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니, 들어가자마자 요 앞에 던지는데 이때 만조 때잘 나온다고 했죠? 이쪽은
만조대 잘 나오고 좀더 가면은 이제 빅그린. 빅그린이 어딨냐? 빅그린이 이쯤인가요? 여기서도 또잘 나올 거고. 네, 저쪽에서 이쪽에서도 이제 빅그린 여기 있네요. 여기서 잘 나오고 빅그린. 그리고 이쪽 홈통에서도 괜찮습니다. 홈통에서도 블랙피시랑 드라마 많이 있어요. 여기야 뭐 워낙 많고 여기도 한번 꺾여서 들어오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짜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 매직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는 요 앞에 서서 요 앞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비거리가 있어야 돼요. 요 앞을 노리는 게 블랙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이쪽을 노리고 일요일은 파도가 좀 잔잔하니까 여기로 내려가서 요 앞에 쳐도 괜찮아요. 일요일은 요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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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나랑 간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기도 포인트 좋다는 거. 그리고 물론 여기 들어와서도 쳐도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갯바위 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여기랑 여기 쳐도 괜찮은데. 자, 그렇고. 비치 옆에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가 뭐 스네이크라고 부르나 뭐 스테이크라고 부르나 뭐 이런 데인데, 여기서는 제가 낚시를 여기서도 전에 저랑 아마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단속을 몇번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 주차를 해놓고 금방 내려올 수 있고 이 차를 타고도 낚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내려와서 많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조끼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냥 한국식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때 제 이름을 많이 적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 살짝 갇혀 있는 데인데 고기 살려주는 데고, 여기가 상당히 넓은 바위인데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그 저희 막 아이젠을 항상 차고 여기서 하셔야 되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갈색 그 옥수수 수염 같은 거를 쓰면 잘 물어요. 여기는 이제 직벽 지역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전유동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조과가 좋고 만조 때 특히 잘 무는 그 포인트입니다. 여기. 근데 이런 날은 여기는 내려가서 하면은 토요일은 살짝 위험하고 일요일 날 강추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 여기는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고기 손질은 꼭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쪽 지역, 여기도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안 가고 있죠. 근데 이제 큰 형님들 그 형님들도 여기 참 좋아하신 분인데 여기도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안 가봐서 그러지. 이날 여기도 토요일은 좀 아니에요. 토요일은 좀 아니고 아마 이 자리일 겁니다.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야, 여기서 하나 그럴 겁니다. 여기서 요 앞을 치거나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하는데 토요일은 조금 파도가 세고 위험할 수 있고 일요일 날은 만만하니까 일요일 날에서 치거나 요 앞을 노리거나 요 앞을 노리거나 또 때로는 파도가 좀 잔잔하면 요 앞에 서서 요 앞을 치거나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블랙 치면은 여기도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항상, 그때도 제 영상 아마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망원 렌즈 같은 걸로 갔다가 아줌마가 줌 땡겨 갖고 촬영하는 데고 그 피처리한테 신고하는 데니까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꺾여서 들어오니까 토요일은 여기 괜찮습니다. 일요일도 괜찮고요. 그 우리 사부님 포인트라는데. 그리고 또 눌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토요일은 눌라인이 괜찮을 것 같고 일요일은 조금 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잡아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괜찮은데, 그리고 사우스쿠지 이쪽도 괜찮아요. 밑에 내려가서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한번 꺾이는 데고. 그리고 쿠지 이쪽도 괜찮아요. 1.7 정도 되면은 높은 자리에서 치기에는 딱 좋아요. 여기 최근에 갔을 때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샤크 포인트. 토요일은 샤크 포인트 아니에요. 토요일날 파도 셉니다. 일요일은 괜찮아요.
일요일은 약간 뒤파도 하니까 샤크 포인트 이쪽에서 노려줬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좀 단점이 여기가 이제 그 라이프가드라고 하잖아요. 그 저기 뭐야 노란 모자 쓰고 생기는 애들. 걔네들이 수시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 여기 무슨 기지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라이프가드 오피스 같은 게 있어 갖고 좀 그러니까 낚시하는 게좀 위험해 보여서 그런지 순찰을 한 번씩 와요. 2시간에 한 번이든 3시간에 한 번이든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가더라고. 물론 이제 뭐 불법적인 거를 하는 건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뭔가 이게 그리고 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생선 들고 사진 좀 찍어야겠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 있고 같이 사진 찍자 그리고 몰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샤크 포인트 아무래도 이제 쿠지 이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토요일은 아니지만 일요일은 괜찮다. 오케이. 그리고 쭉 패스 본다이 패스 본다이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저기는 내가 차 없을 때나 했었지 지금 차가 있은 후로 한 15년 전부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다이는. 자, 마찬가지 끝에 이제 끝지점 괜찮죠? 이쪽 괜찮아요. 여기가 아마 큰 바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바위 위인가? 여기인가? 정확하게 여긴가 여긴가 구분이 안 되는데 아마 너무 안 들어가고 아마 이쯤 어딜 겁니다. 이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는 데는 일요일 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이게 이건 아니에요. 여긴 비치가 없어요. 이거 잘못 찍어놨는데. 여기로 쭉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쭉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상당히 깊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이 블랙들이 좋아하는 지형이 딱 나옵니다. 이게 수심이 1~2m 정도 되고 넓은 그 우리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풀들이 쫙나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그걸 쫙 쓸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바위는 아니고 이렇게 쭉 돌아가다 보면 여기 쓸고 가면은 요쪽 구간. 여기 쓸고 가는데 요쪽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쳐도 되고 쭉 가서 뭐 요런데 쳐도 괜찮고. 요런데도 이제 물이 차면은 이제 안 되는데 물이 좀 빠졌을 때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데 구간 여기도 이제 블랙이랑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다. 응? 아니 일요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번더 이게 반복을 드리자면 커넬이든 뭐 리틀베이든 마르브라든 뭐 왓슨스베이든 간에 토요일은 약간 높은 자리. 파도가 1.7이고 초환경이 10초 정도 되니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 높은 자리를 해라. 그리고 일요일은 아무데나 괜찮고 이왕이면 조금 겨 들어가서 평소 때는 제가 못 해봤던 데를 겨 들어가서 그러니까 커넬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여기 아니면 뭐 에나갭도 괜찮습니다. 아까 에나갭 내가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주차를 하시고 주차를 여기다 보통 하신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이쪽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저기 블랙피시 잡으러. 근데 저는 이쪽을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부서지는 파도가 많고 물속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이쪽도 한 5m 6한 5m에서 10m권이 캐스팅 되는 지역에 쭉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쭉 가다 보면 이 곳곳이 다이 몽글몽글한 바위 1m 내외 정도 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서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사이에 블랙들이 많이 있거든요. 놀기 좋고 숨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탁탁탁탁 노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추천을 드리는 지역이 있다면 토요일은 스피어피싱 하기에는 조금 파도가 센 편입니다. 센 편이고 센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스피어피싱은 약간 이런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런데 아니면 왓슨스베이에서 약간 안쪽 이쪽 사우스에 있는데 왓슨스베이 안쪽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 그래도 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요일도 만약에 하실 거면 룰라인 안쪽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일요일 점점점 빠지는 물이니까 이쪽 룰라인, 그리고 마르브라에서도 이쪽 빅그린 쪽 여기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리고 쪼롱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쪼롱은 좀 힘들 것 같고. 칼텍스도 아니고. 물질 하시는 분들 일요일 날 가시는 거 롱베이 쪽, 빅그린 쪽, 그리고 눌라인 쪽, 그리고 사우스쿠지 살짝. 그리고 이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쿠지 쪽, 이쪽은 이제 그거죠. 금지구역. 스피어피싱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왓슨스웨이 넘어가서 이쪽도 라오스 사우스에도 있는데 이쪽도 괜찮다. 뭐 그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다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 이상?